괴물숲에서 김민재 선수의 사인과 손흥민, 우리 흥민이 사인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이제 경매 시작했습니다. 요 270, 340만 원, 380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400만 원 얘기하는 순간 400만 말로 말하는 사이에 막 그렇게 대충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대충 아니에요. 저희 상당히 전문적으로도 준비를 했고. 이 기부가 시작된 상황은 어떻게 했든 제 친구가 국가대표 코치로 카타르를 같이 갔다가 네. 그 친구들한테 사인 받은 거를 이제 흔쾌히 네. 월드컵 마지막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다 와서 우와, 같이 사인해준 전체 유소년 발전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경매를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볼 거고요. 저 두 장의 유니폼이 없었어요. 네. 이천수님이 사인해주신. 네. 네. 너무 큰 게 있으니까 네. 저 잔잔바리는 뭐 그게 필요하겠냐. 어쨌든 저분도 이게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또 이게 23번의 김태현 선수고 그냥 아이디 두 개만 알파벳이 떠요. 그럼 그걸 불러요? 정확하게 경매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를 모시고 경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박수. 중요한 포인트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1일에 오픈을 해서 지금 사전 응찰을 계속해서 받아왔고요. 4만 원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21일부터 올리셔서 이 가격이 이제 계속 좀 올라가 있는 상태죠. 네 맞습니다. 그럼 250만 원이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지금 1번 경매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50,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39만 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1만 원이 더 올라갔네요. 네, 더 올랐습니다. 네. 모든 수익금은 100% 축구 유소년을 위해 기부할 생각이니까 네. 대표팀 유니폼도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또 유니폼 두 개를 추가를 해서 어차피 기부할 것 많게 좋게 기부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경매 응찰 넣어주시기 전에 유니폼들에 들어가 있는 또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아,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해봐요. 예. 네. 그렇죠. 지금. 이거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전 유니폼이고요. 김태환 선수의 유니폼 위에 이제 선수들이 사인을 해준 거죠. 유니폼 이제 사인을 하다 보면 좀 추가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저도 이 경험상 그랬던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유니폼에는 전북현대 김문환 선수의 사인은 없습니다. 근데 투 강인이가 있어요. 여기에 강인이 두 개예요. 누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를 한지 모르고 두 개를 했어. 투 이강인이 있다는 말씀을 정확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06년 월드컵 내 유니폼이고요. 이때 제가 CF가 10개가 들어왔었던 그 일부러 울었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에요. 근데 실착한 유니폼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 이것도 드리고요. 또 하나 선물이 있습니다. 당돌한 아이가 리춘수가 말하는 월드컵 뒷이야기 2주 연속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 책 지금 구해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이 책까지 갖고 싶으시면 이 책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도 사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레알 소시에다드의 유니폼에 제가 직접 사인한 유니폼이고요. 이 사진도 그냥 공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공짜로 드리고 그 책까지 같이 드리는 걸로 해서 레알 소시에다드 실착 유니폼인가요? 솔직히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요 경기를 별로 많이 못 뛰었어요. 그래서 실착 유니폼은 솔직히 죄송한데 저도 없어요. 그거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경매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경매 시작했습니다. 네, 260, 270, 현재가 28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290, 10만 원 단위씩 올라갔는데 지금 290만 원까지, 300만 원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장난입니다. 340만 원, 360. 380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내야 되는데 안 하죠. 근데 이거요 그냥 재미로 막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의미 있게 유니폼도 갖고 기부도 하고 싶다라는 400만 원 얘기하는 순간 400만 너 조용해라 나는 응찰한다 아이디가 지우님께서 400만 원을 써내주셨습니다. 야 이게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이게 420만 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 좀 있었는데 가까이 왔어요. 400만 원까지 왔고요. 진짜 400만 원이 지금 딱딱 올라갔습니다. 좀 깜짝 놀랐어. 딱딱딱. 추가 응찰이 없으시면 10초 후에 마감하겠습니다. 10, 9, 8, 7, 3, 2, 1 마감됐습니다. 지오땡땡땡님이 4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데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400만 원에 와 대단하네요. 아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 유니폼도 어쩌면 2006년의 의미가 있는 또 유니폼이고요. 옆에 우는 사진은 패키지인가요? 원하시는 분들은 드리고요.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경매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5만 원 시작이죠.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 저 넣어도 된다니까요? 안 빨리, 빨리 시스템 켜요! 사진에서 사인해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펜 하나 주세요. 지금 제가 라이브로 한번 사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해야 되나? 엉덩이에. 어, 이게 멋있잖아. 야, 세 개의 사인. 세 개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지금 유니폼입니다. 어? 39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43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45만 원이고요. 47만 원. 네. 49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H5님이 49만 원. 어, 저거 솔직히 구독자 여러분 깜짝 놀랐잖아요. 아까 안 올라가서. 아, 솔직히 좀 창피했어요. 예. 이 모든 기부금은 유소년 발전 기금으로 전달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어디에 기부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나 이제 슬슬 아쉽지만 마무리를 여기에 51만 원으로 누가 한가 올라갔습니다. 알온님께서 4시 45분 41초에 51만 원에 다시 한번 10초를 드리겠습니다. 10 9 8 3 2 1 마감됐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올라갈지 몰랐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저도 관심 있게 또 사랑해 주셔서 세 번째 바로 경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39만 원부터 시작하는 유니폼이고요. 41만 원 올라갔고요. 예. 43만 원, 45만 원.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47만 원. 오, 49만 원. OS님, 오예스. 51만 원이요. OK님, 이제부터는 5만 원씩 올라갑니다. 네. 여기도 지금 사진이랑 네. 그 책에는 사인을 이따가 해주실 거죠? 아, 지금 하겠습니다. 아니, 이 책을 살 때가 14번인데 이게 19번이라 살짝 헷갈렸어요. 근데 다 고정했습니다. 예. 14와 19가 동시에 있는 사인을 받아보실 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한 거잖아, 그렇죠? 예,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인 3개 다 이번에 했습니다. 유니폼 액자도 주는 건가요? 금색의 고퀄리티 액자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어, 61만 원 말하는 사이에 PJ님 아, 지금 말하는 사이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유니폼을 갖고 기부한다는 좋은 취지하에 자기도 모르게 오버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저 리춘스 채널 분들에게 손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감사도 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무리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경매 입찰해서 유니폼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66만 원 갑자기 에이션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71만 원에 PJ님 하, 리춘스 정말 리춘스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아, 눈물 날라 그래요. 제가 아, 정말 여러분들에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유니폼의 가치를 저는 선수생활 때 잘 몰랐습니다. 경기를 안 뛰어준 거에 대해서 불평 분명만 엄청 하고 레알 마드리드 가겠다고 막 그런 얘기만 엄청 했거든요. 아론님이 갑자기 76만 원. 아, 제가 또 갑자기 레알 마드리드 멘트를 해갖고 경매사로서는 계속해서 뭔가 좋은 일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정영이 10초 기다리면서 멘트로 1분 허비한다. 예, 아주 좋은 멘트예요. 저희 매니저 철맨이 100만 원 정도에 응찰되면 리춘수가 직접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뭐 이런 얘기까지. 81만 원에 PJ님. 와. 이런 식으로 받아가면 예, 이거... 100만 원 찍고 이제 리춘수 직접 가시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정장 입었는데 땀나요. 100만 원이 만약에 된다면 근데 그렇게 무리하면 안 돼요. 네. 무리하면 안 되는데 100만 원이 직접 된다면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CH님이 86만 원 81만 원 91만 원 지금 또 들어왔어요. 91만 원 또 들어왔어. 아로우님 이거 이천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빨리빨리들 다들 응찰을 넣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멈추면 만나기 싫다는 거야. 달려 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 아, 문 앞에까지 가서 벨 누르고 그냥 놓고 가라고? 아, 네, 아론님을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0,
축구. 좀 빨리 세기 시작했어요. 템포가 좀 빨라지셨는데. 6. 96만. 피제이님. 피제이님 왜 그래요? 지금 직접 배달까지 4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피제이님 왜 그래요? 어우 나 틀어질 뻔했어 어지러. 이 정도 예상했냐고. 아니 몰랐죠. 저 한 10만 원 나올 줄 알았거든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들어오면 이제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어 네. 들어왔어요. 어 가십니다. 아이제이님. 101만 원. 101만 원으로 왔습니다. 아 일단은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데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는 간다고 했는데 이분이 오지 마요.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나중에 다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뭐 가는 건 가는 거고 일단 경매는 진행해 볼게요. 10 9 8 7 아 또 들어왔습니다. 111만 원에 또 들어왔네요. 예. PJ님이 이거 진짜 111만 원에 어디 지금 사시는가요? 말이 안 나오네요. 울산이요? 울산이요? 갑자기 4. 10초 드리겠습니다. 10 울산이요. 9 8 7 6 5 4 3 2 1 낙찰됐습니다. 아, 마감됐습니다. 예. 울산에 사시는 네, PJ님이 111만 원에 2003-2004 시즌 레알 소시에다드 경기는 많이 못 뛰었지만 그래도 네. 희소성 있는 유니폼을 111만 원에 아, 이게 공항에서 만나면 참 좋은데요. 이렇게 텐션이 좀 다운되셨어요. 절대 너무나 첫 번째 유니폼부터 뭐 여러분들이 제 유니폼 하찮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좋은 가격에 기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낙찰시켜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리춘수와 브랭낫이 함께한 경매를 마무리해 볼까 하고요. 지금까지 응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리춘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